방미 결과 뭐 저희가 볼 때는 참 많은 전문가들은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중동이 이번엔 까지 않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도 아주 희한한 기사가 하나 봤는데, 네네 어떤 뭐라고 썼냐면, 네 느닷없이, 네네 원래 친중 반미 정권이었는데, 느닷없이 친미 반중으로, 아 반중 친미로 돌변함으로써 네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또 이런 칼럼을 동아일보가 실었더라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해. 근데 그렇게 언론인들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예. 한 가지만 집중하거든. 어떻게 하면은 정부 욕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욕할 거리가 없으면은 자기가 미친 사람이 돼도 괜찮다는 식의 아른바 오락가락하는 기사들을 쓰는데, 네.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언론이 진짜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거기 휘둘리면 안 되는데, 휘둘린 사람이 많은 게좀 걱정이죠. 네. 네. 어쨌든 우리 박사님이 보는 방미 성과 중에 최고로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두뭐 가지? 다 많이 꼽았죠. 미사일 네네. 지침, 이제, 시효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협력 문제인데, 왜 그렇게 보는지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좀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국은, 우리가 그냥 우방이거나 이웃 나라가 아니었죠. 뭐든 생명줄이었죠, 생명줄. 원조를 받을 수밖에 그, 없는 뭐, 저, 사대주의니 뭐니 해도, 뭐, 그게 사대주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간에, 그런 처지였어요. 일방적으로 뭘 받아올까, 뭘 부탁할까, 부탁하는 관계였고, 우리가 부탁하면 미국이 어떤 건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사실은. 정상회담의 성과. 이건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거예요. 뭘 성과가 뭐야, 정상회담의 성과가.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성과를 못 내면 돌아오지 말라니, 별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까. 성과가 뭐야. 그동안 뭐 현안이 있다면 현안을 타결하고, 우리한테 유리,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얘기란 말이야. 우리가 회담 성과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잖아. 어디가 계약하다 못해. 기업끼리 계약할 때도, 물론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서 계약을 따내면 그걸 성과라고 그래. 그렇죠. 그럼 갑이 을에게 계약을 주면 그걸 성과라고 그러나? 그러네요, 또. 아니면 손해라고 그러나? 그냥 계약했다 그냥 그러면. 계약한 거지. 그러니까요. 왜 그냥 그런 거예요. 성과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가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부탁하는 처지. 그러네요. 뭔가 비는 처지. 뭔가 얻어내야 되는. 얻어내는 처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늘 써왔던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쓰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원래는. 그러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생겼냐. 우리 역사상 정상회담이란 말을 처음 쓴 거는 1950년대 50년도 중반부터예요. 중반. 1954년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만날 때도 정상회담이란 말은 안 썼어요. 오, 그럼 뭐라고요? 그냥 그게 방미. 서밋 미팅을 정상회담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예. 이제 사실은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긴 정말 어려웠어. 교통편이 나쁘니까 어디 한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다른 나라 가거나 제3국에 가서 같이 만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 지켜야지. 근데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우리가 잘 아는 회담들이 며칠에 열리잖아요. 얄타, 카이로, 포츠담 이렇게 미영 중소 4개국 뭐 정상회담 이런 것들 그때부터 서밋 미팅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논의했어요? 전쟁 종식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세계를 재편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인데 4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5개년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 그죠? 미영 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 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별별 얘기들 다 했잖아요. 왜 남의 나라 일을 자기들이 결정해? 제국주의 힘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회담의 목표였어요, 원래는. 세계 운영의 논리예요. 그래서 정상회담도 격이 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아무나 정상으로 뽑 취급을 아니, 안 정상회담을 해줬구나. 하는데,
세계를 논의하는 정상들이 있고, 그렇죠. 세계 경영을 논의하는 정상들이 있고, 원주 그냥 뭐 이제 이렇게 그 한번 만나주는 정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갑니다 이제. 그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미국과 영국이 영국 총리가 만나면 얘들은 예. 이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까를 논의를 해요. 예, 세계 경영에 대해서. 그렇죠. 예. 미국과 소련 정상이 만약에 만났다, 이 사람들은 세계 경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면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저 인도 서아시아까지도 아프리카까지도 네.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네요. 자기들 나라 일만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어땠어요? 국내 무조건 그냥 얻어오는 거. 얻어오는 거. 어떻게 돈 얼마 군사 원조 얼마 받을까? 예. 그죠? 쌀 얼마 그 대신, 지원 받을까? 응, 그 대신 뭐 얼마 우리가 뭐 근데 미군 지위를 어떻게 보장할까? 우리 그럼 주한 미군 이제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 해가지고 미군한테 완전히 자유 줄게 좀 먼저 좀 많이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우리가 이제 한미만 놓고 보자면 최초의 예. 한미 정상회담은 1952년 겨울에 6.25 전쟁 중일 때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 예. 당선자가 이승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네. 미군을 위로하러 왔던 거야. 그때 잠깐 만난 게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휴전 이후 54년도에 이제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이승만이 이제 가서 제발 좀 이렇게 주한 미군 많이 놔주고 우리한테 군사 원조 많이 해달라고 네, 빌려 갔던 게 두 네, 번째 정상회담이고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정상회담이란 말이 쓰이는데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쿠데타 하고 나서 바로 미국 갔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도 아닌데 네. 그저 케네디만 한번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옴으로써 이제 쿠데타가 승인되는 게 되죠. 전두환.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요. 네. 그럼으로써 쿠데타 집권을 승인받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 왕들이 군사독재 시절에는 그랬어요. 왕들이 새로 즉위하면. 중국에. 요즘 뭐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지만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중국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꼭 사절단 보내서 네. 새 왕이 즉위했으니 새 인장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군사독재 시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네, 네. 군사독재 시절은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사실은.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승인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집권 승인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허락. 허락이지. 그런데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례, 과잉 의례가 정말 문제였던 거죠. 1966년에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오.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이 방한 이유는 그거야. 한국군을 이제 66년이면 6.25 전쟁 휴전한 지 12년, 네, 13년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전쟁 피해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65년까지도 경제 성장은 아주 지지부진했거든. 필리핀, 미얀마 이런 데보다도 더 어려웠죠. 낙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군인 몇만 명을 베트남으로 보내라 그런 거란 말이야. 이런 나라에서. 아니 당장 우리 북한하고도 지금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국에 네. 전쟁이 끝난 지 13년밖에 안 됐고 군인 몇만 명을 예. 베트남 전쟁에 보내라. 그거 이제 베트남 파병 문제 얘기하기 위해서 존슨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굳이 놓고 보자면 비교하자면 몽골 침입기에 뭐 이제 장정 보내는 거, 예. 뭐 공녀 보내는 거, 예.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 개념상으로 놓고 네, 보자면.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신 저기 돈을 많이 줄게 이런 거였던 거죠. 파병하면. 파병하면. 네, 네. 군인들 미국에서 군인들 월급은 미군의 기준에서 한국인들한테 주면 니들은 알아서 떼가지고 떼먹고 나머지 줘라. 이제 줘라 뭐 이런 거였죠. 존슨이 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서울 인구가 370만 명. 서울 인구가 370만 명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막 시까지 뭐 만세 그. 근데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네. 몇 명이 늘어섰냐면 200만 명이 넘게 늘어섰어. 거기를 계속 도열한 거구나. 계속 도열했죠. 뭐 학교 다 쉬게 하고 예. 모든 관공서 다 쉬고 공무원 전원, 학생 전원 아니 시민이 37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북한과 다를 게 없었네요. 북한도 그렇게 동원한 적 없어. 와 진짜 그런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북한이나 우리나라 똑같았지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동원하는 거나 그런 거죠. 예, 동원을 했어요. 난리가 났지 뭐.
그 뒷얘기는 또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동원해서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존슨을 환영을 했죠. 사실은 그때 존슨은 이제 그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일대를 순방하고 그리고 왔어요.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는 곳마다 양키고 홈이라고 하는 피켓에 직면했거든. 왜냐하면 아, 왜 베트남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는데 미군이 거기에 개입해서 전쟁을 개입하는 하느냐고. 내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그그그 나라 국민들로부터는 박대를 받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금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수백만 인파가 늘어서서 이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흥분했었죠. 아주 이제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걸려서 가는데 환대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환대. 미국이 오면 그렇게 뵙죠.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이 뭐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는 큰 성과 거두고 돌아오십시오라고 뭐 별별 이제 아부성 발언들을 다 늘어놓았고 또 갔다 올 때는 또 역시 수많은 학생들 공무원들 연두에 세워놓고 전두환 대통령 각하 그뭐리무진 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시가행진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환영 예. 뭐 이런 거뭐 하고 네. 그랬어요. 진짜 그런 게 예. 나.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군사독재 시절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과례 이제 굉장히 굴욕적인 사실은 방미 자체가 굴욕적이었어요. 내가 이번에 정권 잡았으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6월 항쟁 이후 이제 민주화되면서 사실은 미국을 가장 많이 갔던 역대 대통령은 중에 미국을 가장 많이 자주 갔던 사람은 노태우였어요. 5년 동안 5번 갔어.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네요. 매년 한 번씩 갔었어요. 왜요? 물론 이제 그때는 북방 문제, 특히 이제 그 중국, 러시아, 네. 러시아와 89년도에 수교했고 중국하고 92년도에 수교했어요. 전부 노태우 정권 때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정세 급박하게 변화하니까 아, 공산국가의 붕괴, 과거의 따라서 공산국가하고 수교하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지침을 받으러 간 거지. 어떤 아, 수교도 허락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로 이제 자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좀 보면 가서 뭐 했어? 부시 골프카 몰았잖아. 예, 운전했죠. 예, 대리운전. 네. 그걸 자랑이라고. 예. 아, 그걸 무슨 친분, 예. 친분과시라고. 핸들을 맡겼다. 핸들을 맡겼다고. 그건 뭐 핸들을 맡긴 거야. 조수노릇 한 거지. 예. 예. 캐디 역할을 운전기사 노릇 했죠. 한 예. 거죠. 근데 계속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의 과제는 늘 주제는 한국 문제였어요. 북한 문제. 북한 문제밖에 없었어. 안보, 뭐 북한. 그렇죠. 아니면 지침을 받아서 뭐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할 때 어떠한 것들을 이제 놓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반드시 집어넣어라. 네. 이런 지침을 받는 일이 아니면 늘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국한돼 있었어요. 최근 박근혜 정부까지도 늘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늘.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하나 참사도 일어났었지. 오바마한테 혼났지. 괜히 시진핑 저 국가주석이 있는데 뭐저 전승기념절에 거기 가가지고 그 갔다가 옆에 예, 푸틴이랑 나란히 앉아있고 서가지고 미국에는 미국 대표는 없는데 저 시진핑 푸틴 박근혜 셋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뭐 외교적 성과니 그랬는데 그 외교 참사였거든. 진짜 박근혜가 미국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단 신중 정치인데요. 말이야. 친중 정치했죠. 그 그래 놓고 옆에서 뭐몇개 국어를 쓴다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고 혼내는 와서 얘기를 사진 찍으라 했죠. 그랬더니 혼자 딴데 갔다가 그리고 혼났어요. 미국 가서 오히려 왜 이제 그런 혼났구나. 점에 대해서는 저 미국 신중하지 도대체 못했나. 솔직히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너 어느 편에 설래? 이런 문제들을 계속 던져왔던 거죠. 대답할 필요 없어요. 대답할 필요 없는데 거기서 그런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말을 거역하고 중국과 붙어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친중 반미 정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그게 외교 참사였네요, 사실. 참사였죠, 사실은요. 그렇게 근데 미국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전에 무슨 뭐 미국과 이렇게 교감을 하거나 이제 조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즉흥적으로 했던 조치였거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 좀 지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인데, 근데 좀 순진한 생각이었지. 그랬어요. 박근혜가 늘 순진한 면은 좀 있어요. 세상 원래 문제보다. 멍청한 것과 순진한 건 통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늘 그래왔어요. 늘 한반도 문제가 항상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 우리가 한미정상회담 할 때마다 언론들이, 특히 이제 수구 언론들이 늘 강조했던 것은 한미동맹. 한미동맹 무슨 복원이니, 무슨 뭐 붕괴니, 위기니. 그게 뭐, 그게 동맹이 이미 맺어져 있는데, 여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무슨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뭐 그 맨날 뭐 균열, 균열이니 뭐 이런 게 무슨 말이 돼. 네, 네. 그죠? 네. 미군이 철수한다면 모를까. 네. 이거보다 더 강한 그 외국의 이 땅에 외국군을 주둔시키는 것보다 더 강한 동맹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뭐 주장한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그걸 가끔씩 이제 협박하거나 아니면 방위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는 있었어도 네. 늘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 첫 번째로는 뭔가 좀 얻어달라, 얻어와라라는 거죠. 원조. 그게 성과, 네. 성과라고 불렸던 거죠. 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강화라고 네. 하는 얘기들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어. 얼마나 더 강해져야 돼 한미동맹이?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어. 근데 늘 의제는 그거였어요. 뭐 박근혜 정권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항상 공조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이 이 군사적 문제인데 이 그 미사일 통제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통제 해석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수고 언론들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일본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사거리가 늘어났어. 네, 늘어나게 되면 이게 무제한으로 되니까. 네, 이게 무슨 그걸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걸로 통해서 이제 우주 개발이나 이런 이제 부대 기술들이 발전하는 건데 어쨌든 그 중요한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전시 작전권 이양 거더불어서 미사일 지침이 폐기됨으로써 이제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군사작전에서의 일국 의존성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던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백신 문제인데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 대통령이 이 백신 문제를 한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 전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동했다라고. 백신 기후 변동, 팬데믹 대응, 백신 보급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서 세계 전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함께 기여할 것인가. 생각이 다르네요. 역시. 세계를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를 두고.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백신은 우리나라만 얘기했어. 백신 한 2천만 명 확보하면 가서 그냥 박수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자리잡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백신 몇 개 얻어왔냐만 생각해. 조중동이 지금 그걸로. 그게 했죠. 성과라고 봐. 국민의힘이랑. 예. 네. 사고가 아주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6.25 전쟁 직후의 그렇죠. 사고에 머물러 있는 네, 거야. 네. 뭘 얻어올까 따지고 보면 거지근성이지. 맞아요. 그죠? 굳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얻어오는 것만 가지고 성과를 지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백신을 두고 협력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백신 생산을 해서 이것을 전 세계 팬데믹 이제 그 전염병 위기로부터 전 세계를 구조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이 그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세계 경제를 재건하는 문제에 관해서 함께 논의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철학을 보자고요. 전략적 2차 방법. 대전 이후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어떻게 주무를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했다면 이야.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대등한 파트너가 돼서 처음 논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미국과의. 그렇죠. 전 세계를 같이 논의하는 진짜 정상이 선진국 대접을 받은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 예. 그런 얘기 나왔잖아. 예. 처음에 뭐 한국에 백신 공급하는 문제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미국 기자가 미국 물어봅니다. 내부에서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우리가 무료로 백신을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선진국이라고 몰라요. 우리만 선진국이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가서 빌기만 바라는 거야. 2천만 명 우리 먼저 주세요라고 하면 예. 와 문재인 이러고 하지 그 그거 안 했다고 55만 개 가져왔다고 45조 달러 퍼주고 44조 투자하고 55만 투자가 무슨 뭐 그 돈 버리는 거야 기부야 이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기업들이 무슨 뭐 누가 목을 졸라서 투자하라고 그랬나요? 다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돈 벌, 투자가 뭐야?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돈 벌겠다는 건데
그걸 퍼줬다고 그래요. 만철수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 44조 원 퍼주고 겨우 55만 개 얻어왔느냐고 안철수 씨가 얘기를 했는데. 초등 얘기나 안 하셔도 자기는 그러면은 퍼준 거야? 안내배다가? 그거 아니, 아니잖아요. 기업 하는 건지 정치 하는 건지. 그렇죠. 헷갈리지. 아니, 기업인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는 말은 투자해. 자기가 기업인인데. 자기는 딴 데 투자할 때 퍼준다는 생각으로 하나 보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이 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했어요. 우리 선진국 언제 됐지?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나라들 이탈리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독일이 조금 낫고 방역에서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무너졌죠. 아예.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네. 이탈리아는 그 유럽에서 저 독일, 프랑스, 영국 다음에 제4의 경제대국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밑으로 내떨어져 버렸어. GDP 얼마나 허술했는지 선진국이라는 네. 그림이.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내부에서. 네. 근데 이 사안은 이 사건은 우리가 뭐 G7이 어떻고 G10이 어떻고 G11이 어떻고 별별 얘기들을 다 하지만 이 사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미국이 세계 전략에 대해서 대등하게 또는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대칭성은 있다 하더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몇 년 사이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달라진 것이고 네. 그 달라진 지위를 미국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사건은 그냥 문 대통령의 방미의 성과가 어떠냐 그 수고를 떠들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한미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단계로 이행했다. 나아가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네.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참 이번에 그 질문 자체가 방미 성과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질문 자체가 참 무식한 질문이었네요. 제가. 그렇죠. 성과를 하니 무슨 뭐 저도 그 그렇죠. 아직도 유교의 그 쓰던 말을 한 거네요. 늘 예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트럼프 미국에서 그렇게 붙나? 그, 만약 그렇죠? 트럼프가 우리나라 뭐 아니 저 바이든하고 이번 미국 기자들이 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물론 성과는 항상 얘기하면 되죠. 양국 간의 뭐 저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하나만 한 얘기지.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요구하는 성과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죠? 네. 뭐 말로 이제 뭐 저 동맹 관계가 이제 전략적 동맹 관계에서 글로벌 동맹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네. 그럼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도 비슷하지. 문 대통령 트윗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그런데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어떻게 이제 인정되고 있느냐 어떻게 격상되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계 팬데믹 이후에 세계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 협력 관계를 이제 함께 좀 뭐랄까요 정해놓았다. 이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한국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발언권과 실질적 영향력을 갖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다. 뭐 이렇게 봐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맨날 무슨 방미 대통령이 하고 그러면 안보 주권 뭐 이런 말 네. 이런 게 주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경제가 먼저 우선이 되고 백신의 문제가 나오고 경제 문제도 예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네, 근데 지원의 문제였는데 예. 오히려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의 위상이 됐다라는 그렇죠. 것을 오히려 저쪽에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에서는 뭐 44조 투자고 50 아니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하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뭐 최범 교수 전문이지만 사내 유보금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되찾고 있고 게다가 네.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 경제인들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기후변동기의 세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문제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걸려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미국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 중국은 이미 전부터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거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못한다 언제부터라든가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 게다가 지금 뭐 요즘 한참 문제되는 코인과는 달리 중국 자체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네네. 완전히 디지털화 쪽에서 중국이 더 앞서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 5G 거기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맞불을 놔야 되는데 그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생각한 거죠. 진짜 대통령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44조 부분이. 그거 대통령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절실하게 느낀 게 저쪽에서 만약에 박근혜 정권 연장이 됐었다 그러면 조중동이 원하는 백신 확보 그거에 주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진짜 위상이 네. 올라갔다는 또 국어라는 그런 외교를 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내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과 동등한 시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진짜 외교가 아니었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뒷받침된 거죠. 운이 좋았던 면도 있고 네. 잘했던 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인가 뭐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가 팬데믹 대처 회복 능력 5위더라고. 근데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팬데믹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인구 저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땅은 넓고. 네. 비대면 뭐 저 이렇게 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정말 사회적 거리 안 두기가 더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빼곤 세계 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덜 이제 충격을 받게 만든 이제 이유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이제 사실상 G8, G7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의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국제사회 세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재건 또는 세계 사회 재건이죠. 세계 사회 재건에서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마무리 질라 그랬는데 이 얘기만 좀 할게요. 그렇게 왜 조중동은 뭐 스가랑은 햄버거 먹고 우리나라랑 뭐 킹크랙 케이크를 먹었다. 진짜 그런 건 나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뭐 대통령 그렇다 그렇고 뭐 저는 일본이 어떤 스가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래갖고 우리가 더 햄버거를 안 먹었대. 아니 저는 뭐 대접 받았다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같고 의전 물론 옛날에는 중요했죠.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가갖고 냉대 홀대 받을까 봐 국민으로서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 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토착 외구들이 보는 시각은 2차 대전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서 머물러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미국은 상국이고 네. 미국의 조금만 이제 이견을 얘기하면 그게 마치 그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네. 그리고 뭘 이제 질문하면 질문도 안 하잖아. 네. 질문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해달라고. 고작 관심 갖는 게 뭐 어디서 잤냐, 뭘 먹었냐. 그게 뭐 중요해. 그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생도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맞지. 왜 영빈관에서 안 자고 호텔에서 잤냐 가지고 뭐 우리가 홀대 받았다고 예. 쓰질 않나. 쓰가는 햄버거 먹었는데 뭐 햄버거도 못 얻어 먹었냐고 또 이렇게 쓰질 않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유수의 언론사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독자가 많은 언론사인데 왜 기자들을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 봐. 시험부 기자는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거기 지원을 안 하죠. 제가 볼 때는 유치원생 수준이 돼가는 것 같아. 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현혹되면 안 돼. 뭐가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무슨 결론을 내렸고 어떤 합의를 이뤘느냐 그리고 그 합의가 이제 우리 민족사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 그렇죠. 고작 무슨 뭘 먹었느니. 근데 그 사람들 예전에 쓴 기사 봐. 런던 공항에 내릴 때 비가 왔는데 회담 때 내는 비가 개였다. 아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위력. 이게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원래 박근혜가 샤머니즘에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기자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되지. 그런 신문을 아직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의 어떤 그 영혼이 맑기 때문에 하늘도 개었다. 개었다. 네.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하지 마죠. 예.